까지는 야, 배준. 네. 기미해봐. 저희는 열흘 동안 우리 지훈이 친척집에서 머물고 오늘 방금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지훈이는 떠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훈이가 떠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고 지훈이를 데려다 주고 LAX 공항에 그리고 저는 호텔로 갈 예정입니다. 원래는 아이스크림을 먼저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유명한 카페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스 카페라고 해서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거기에서 주문을 했는데 안전띠 매야지. 저는 아메리카노를 사고 스무디를 거의 한 15분 20분 기다린 것 같아요. 맛이 없대요. 스무디는 여러분 여기 비추입니다. 아메리카노는 겁나 뜨거워요 여러분. 겁나 뜨거워서 여기도 본인들이 아는지 이렇게 컵을 이중에다가 네, 이 컵 이중에다가 여기 홀더까지 했는데도 뜨거워요. 충격적. 네, 오늘은 날씨가 되게 선선한 날씨여가지고 햇빛은 따뜻, 바람은 시원, 약간 이런 날이어서 일단 다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갈 곳이 바로 21 Choice라는 아이스크림 집입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인가 보네? 네. 프로즌 요거트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겠다. 사이즈? 스몰로 시키죠. 스몰? 네. 오케이. Do you get small? Did you need any bags of this to go? To go. I don't know. Isaac. Isaac? Yes. Yes! 저는 스트로베리 치즈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시켰고요. 스몰을 시켰는데 양이 진짜 많아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맛을 표현하자면 정말로 새콤한 딸기에다가 꾸덕꾸덕한 치즈가 씹히는 맛이었어요. 저는 호텔 가기 전에 여기는 맨하튼 비치에 왔는데 너무 이쁘죠? 진짜 와, 여기는 뭔가 또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산타모니카나 베니스나 약간 거기보다도 좀 뭔가 여기는 휴양지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들어요. 뭐 오늘이 진짜로 오늘은 LA 와가지고 느꼈던 날씨 중에 가장 시원한 날씨. 오늘은 17도밖에 안 돼요. 원래 평소 막 25도, 27도, 막 29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늘은 17도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되게 찬데 햇빛은 또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날 태닝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런 가로등조차도 엄청, 이게 진짜로 여기가 미국인지 유럽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건물 양식이나 거리의 느낌이 정말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 정말 부자일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의 집을 찍으면 안 되지만 와, 양식이 진짜 너무 예쁘네. 이렇게 가든도 여기는 진짜로 평소에 와가지고 선텐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좀 영감을 받기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다육이를 되게 많이 심어서 다육이나 아니면 이렇게 선인장 종류를 진짜 많이 심어놨는데 우리 길가에 한국에서도 길가 이렇게 꽃을 심어놓은 것처럼 물을 주지 않아도 잘 크는 친구들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Right? Yeah. Sure. 저는 아까 거기서 추러스 스틱하고 추러스를 사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디핑 소스도 줬어요. 엄청 달다.
진짜 달라요. 이거 추러스에는 약간 연유 같은 소스가 들어있는데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역시 시나몬은 항상 오라. 왜 도차래요? 저 비싸요. 너무 비싸요. Hi, hello. What kind of flavors do you guys have? 뭐가 있는 거야? 파메그리언 일단 베이스 맛을 고르고 그 다음에 올려서 베이스가 뭐가 있는 거야? 파메그리언 석류 오리지널 뭐 초콜릿 헤이즐넛 아까 형 치즈케이크 무슨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그것도 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원래 저는 오리지널 먹어요. 아 나도 오리지널 먹을래. 그래요? Could I do this one? Anything else? And then I'll get strawberries. Strawberry boba. And mochi please. Anything else? That's it. 이게 좀 맛있긴 해요. 뉴텔라랑 크런치 한 건데 좀 아. 이게 저 이거 먹으려고 해요 사실. Okay. And this one? Yes. And blackberry, mango boba. Yes, please. No? Yes, that's it. That's it? Yes. Thank you. 드디어 마이클이 그렇게도 추천을 했던 이게 바로 핑크베리 요거트 아이스크림인데 이렇게 플레이버를 정하고 자기가 이렇게 토핑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한 토핑이 보시게 되면 이게 망고 고바 토핑 여기 블랙베리죠. 블랙베리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기 미국에서.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누텔라 크런치? 어? 뭐야? 색깔 변해. 뭐야? 어? 색깔 변한다고? 이거 스푼이 색깔이 변한데? 어? 우와. 아 이게 차감 이렇게 변하는 건가? 그냥 따뜻하면 안 변하네. 아니 원래 이 색깔 아니야 근데? 이게 오리지널 컬러 아니야? 뭐요? 어? 어 진짜? 잠깐만. 이거 뭐야? 색깔이 오 차감이 이렇게 변하네. 아우 맛있다. 깔끔해요. 이게 미디움 이게 스몰? 미디움 너무 커. 여기서 팥빙수도 아니야. 모찌도 먹어보세요. 나 무슨 맛인 줄 알아? 팥빙수 떡이겠지. 맞아. Thank you. 보바. 진짜 LA는 보바를 사랑하는 것 같아. 없어져요. 톡톡 뭔가 개구리알 같은데? 개구리알 먹어봤어요? 응. 먹어봤지? 개구리알을 왜 먹어요? 그 개구리알이 아니잖아. 저는 드디어 이제 마이클과 헤어지고 호텔로 왔는데 호텔 방이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전 이게 엄청 좁을 줄 알았는데 와 침대는 이제 퀸 사이즈로 제가 했고요.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욕실이 되게 샤워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테라스 스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에요. 샤워 시설이 이렇게 있고 진짜 크죠. 다음에 따란 이렇게 이제 세면대 보시면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거울이 있고 다리미 파마고 다리미도 준비되어 있고 제가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침대 정말로 혼자서 자기에 충분한 침대입니다. 저는 이제 저녁을 사러 여기 주변에 있는 약간 단지 같은 데 들어왔는데 치킨 윙을 먹어볼까 합니다. 미국에 왔으면 이제 치킨도 한번 먹어봐야죠.
페퍼 있는 사왔는데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제 머리만 이거 카메라하고 엄청 커요 용량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훈이가 갑니다. 너무 10일 동안 너무 고맙고 재밌었어요 우리 지훈이. 가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연락해요 형. 조심히 가. 비행기 탈 때 연락해.